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일단 어텐션이 처음에 지금 나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어텐션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RNN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RNN이 길어지면 여기에 픽스 사이즈 벡터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돼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로기의 모든 인코더 내용이 다 저장되긴 어렵고, 그러면 이제 번역 같은 게잘안 되겠죠. 디코딩이 잘안 되겠죠. 왜? 과거의 내용을 까먹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디코딩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름길 숏컷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그게 어텐션이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트랜슬레이션에서 이렇게 잘 되다가 얘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캡션 제너레이션에 좀 쓰게 됐고, 그다음에 그 어텐션을 이제 잘 활용해서 포인트 네트워크라는 것도 나오게 돼서 어텐션으로 TSP랑 컨텍스트 문제도 풀게 됐고, 그다음에 또 어텐션을 활용해서 서머라이제이션 문제도 잘풀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시죠. 자, 그래프 스트럭처인데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테이션 네트워크가 이제 그래프 관련된 논문의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는 A 논문이 이제 B 논문을 인용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논문, 뭐 B 논문, 뭐 C 논문이 있으면 A 논문이 B 논문 인용했으면 이렇게 연결, B 논문이 또 C 논문 인용했으면 연결, 이렇게 연결을 했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 논문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B 논문도 노드, C 논문도 노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선은 우리가 엣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피처라는 거는 뭐냐면 이 A 논문의 내용, 이 노드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즉 A 논문의 내용, 논문의 이제 단어들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또 A 노드의 피처라고 하겠습니다. 피처.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A 노드의 분류, B 노드를 또 분류, C 노드를 분류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A 노드는 얘는, 아, 얘는 뭔가 좀 AI와 관련된 논문. 아, B 논문 얘는 뭔가 좀 이제 수학과 관련된 논문. 아, C는 뭔가 좀 통계와 관련된 논문. 약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든 거는 결국엔 좋은 임베딩을 구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도 이제 모델 세워가지고 좋은 이미지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고, 자연어도 이 문장이 주어져 있으면 이 문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벡터를 만들어서 결국 이걸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프도 똑같아요. 이 A라는 노드의 임베딩을 우리가 잘 구하고 싶은 거예요. A라는 노드 임베딩. 근데 이제 그래프라는 특징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호모필리라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웃한 애들은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죠. 보통 이제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판단할, 나 자신을 잘 판단하는,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인 5명의 평균이 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즉, 그것처럼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좀 비슷한 임베딩을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A라는 노드를 임베딩하고 또 B라는 노드를 임베딩하고 C라는 노드를 임베딩합니다. 자, 그걸 해주는 건데, 자, 여기 어텐션이 어떻게 쓰이냐라고 하면은, 자, A라는 노드의 임베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첫 번째 노드의 임베딩, 두 번째 노드의 임베딩, 세 번, 뭐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노드의 임베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노드의 임베딩을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줄 때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노드 임베딩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씩 가져올 것인지를 정해요. 네, 그 호모필리 가정입니까? 이웃들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몇 퍼센트씩 가져올까요? 이왕이면 좀 이제 비슷한 단어를 논문으로 치면 아까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 애들끼리 좀 많이 가져오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를 결정해 주는 게 attention weight로 할수 있습니다. 즉, 이 노드는 우리가 10% 가져왔고 여기서는 20%, 여기서는 30%, 그죠? 여기서는 이제 40%, 여기서는 0%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새롭게 H1에 대한 임베딩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 노드에서 이 노드 업데이트할 때 H1 노드에서 H3 노드를 몇 포인트 가져올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냐? 그거를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알진입니다. I 노드에서 아까로 치면 이제 알파 13이라고 하면 첫 번째 노드 임베딩 첫 번째 노드에서 여기 첫 번째 노드 임베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세 번째 노드 임베딩을 몇 포인트 가져올 것인가? 그거를 기율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익스포넨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일단 소프트맥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왜 소프트맥스라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 이렇게 쭉쭉,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쭉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형태로 지금 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소프트맥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기존과 똑같아요. 일단 소프트맥스 쓴다는 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텐션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거는 그냥 이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은데 이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논문에서는 이렇게 어텐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HI라는 이미 우리가 미리 과거에 구해놓은 노드 임베딩이 있고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임베딩 H1.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로테이션 받겠습니다. I번째 노드에 대한 임베딩이 있고 또 J번째 노드에 대한 임베딩이 있습니다. J번째 노드에 대한 임베딩. 그러면 이제 그걸 일단 W라는 매트릭스로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한번 시켜줘요. 한번 일단 그 변수를 하나 뽑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콘케테네이션 해줍니다. 콘케테네이션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막 0.2, 0.3이라는 벡터랑 0.4라는 벡터를 만약에 콘케테네이션 한다. 그러면 그냥 0.2, 0.3, 0.4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콘케터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콘케터네이션. 그죠. 별거 없죠.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나타내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벡터를 곱해주고, 리키렐로라는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하나 이제 이렇게 생긴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한번 취해줍니다. 마치 그냥 이제 렐루나 이제 시그모이드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브리티니 탄젠트나. 그걸 씌워주고, 소프트맥스 해준 거를 다음 같이 어텐션 웨이트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H1에서 H3로 H3, H1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H3라는 에서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 그걸 알파 1, 3, 즉 I 자리 1, J 자리 3 넘으죠. 하면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를 해주는 이유는 이 각각에 대한 합은 또 1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고 대신에 여기서는 그래프는 이웃에 대해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노드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내가 뭐 H7이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는 호모필리는 이제 이웃끼리만 일단 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오더는 이웃끼리만 보기 때문에 이웃을 일단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고려하는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자 이웃만 고려한다고 하면은 자, 얘 기준에서는 요거의 어텐션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만. 그래서 지금 주어진 노드에 대한 이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고려해가지고 노말라이즈 해주고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요거. 즉, 요거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이제 뭐 H1에서 H1 자기 자신을 가는 셀프 루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1 자기 자신간의 어텐션 웨이트를 못 구하죠. 네, 그렇고요. 그건 뭐 이제 모델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비주얼라이즈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뭘 비주얼라이즈한 거냐면 자 H라는 요런 이제 아까 이제 뭐 벡터가 있죠. 그죠? 노드 임베딩. 걔가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 100디멘션이다. 그럼 비주얼라이즈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가장 좋은 건 2D입니다. 그러면 이런 100D짜리 뭐 H1, H2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을 2D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TSN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마 뭐 본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TSN이라는 이제 차원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디멘션 리덕션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제 TSNE를 활용해서 우리가 100D짜리를 2D로 바꿔주면, 그죠? 얘도 2D, 얘도 2D 다 바꿔주면은 우리가 이제 노드를 이렇게
X, Y 좌표에다가 이제 우리가 X, Y 좌표에다가 이렇게 찍어 볼수 있는 거죠. 로드, 그죠? 각각을. 그걸 지금 찍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칼라는 로드에 대한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죠? 비슷한 클래스를 가진 것들이 좀 이제 잘 뭉쳐 있네요. 우리가 학습한 로드 임베딩이 여기 나와 있는 H는 이제 우리가 학습한 로드 임베딩입니다. 이제 비슷한 클래스를 가진 애들끼리 비슷한 임베딩을 가지도록 어느 정도는 잘 학습이 된 거예요. 뭐잘안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엣지에 이제 그 아마 굵기가 약간 씩은 달라요. 여기 엄청 굵은 것도 있고 거의 이제 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텐션에 대한 이제 코피션트, 이제 알파 IG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뭐,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 보시면은, 이제,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텐션 네트워크가. 실제로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의 어텐션이 뭐잘 되냐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제,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 어텐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텐션으로 굉장히 많은 걸할수 있다. 너무나 많은 태스크를 풀수 있고, 너무나 많은 변형 모델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어텐션 변형 모델 중에서 아직 중요한 것들 몇 개는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